일단 며칠 좀더 일찍 들어와서 치료하면서 좀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뭐 조금만 더 치료하면 굉장히 뭐 아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이기는 굉장히 좀 힘든 경기였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기로 인해서 좀더 이제 월드컵에서의 좀더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 게좀더 선수들이나 저나 더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 잘하는 게더 좋은 경기였을 것 같아요. 일본 선수들 그냥 크게 말을 안 걸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걸로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몇몇 선수들도 굉장히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훈련할 때나 경기할 때나 좀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다시 들어오게 돼서 일단 정말 기쁘고요. 감독님의 이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모습으로 이제 3차 이제 월드컵 예선부터 이제 첫 스타트부터 이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것 같고요. 뭐 힘든 이제 많이 경기력이 좀 100%는 아니라더라도 이제 끝까지 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안 되더라도 이제 하려는 모습으로 이제 팬들한테 다가가야 될것 같아요. 프로 첫 해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 매번 부상을 했었는데 올해만 제가 부상 없이 쭉 가는 것이 저한테는 이제 몸 관리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부상 없이 가는 게 제일 큰 유지 비결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시 오랜만에 대표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팀에 지금 빨리 융화가 되고 제가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에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을 이제 제가 몸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오늘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냥 워낙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비집고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저에게 조금 그냥 좀 시간이 주어지면 제가 하는 걸 최선을 다한다면은 또 이게 좀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공수간에 많은 활동량을 하면서 또 수비시에는 또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공격적일 때는 또 공격수들이 잘 연결을 할수 있게 연결고리가 되는 게 제가 할수 있는 거고 또 감독님이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일전 하고 나서 상당히 한국 축구에 좀 힘을 못 대줬기 때문에 약체라고 해서 저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한일전을 계기로 저희가 좀더 이번에는 단합되는 그런 마음이 좀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약체 팀일수록 더 저희가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바논이 중동 국가 팀 중에서 상당히 신체적인 조건도 좀 좋은 편이고 또 힘을 바탕으로 그런 파워 있는 그런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우리는 특히 미드필드 지역에서 게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좀더 우리 팀의 그런 세밀한 패스에 의한 그런 공격 행태를 가져간다면 뭐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계약을 하게 된다면 뭐 터키 큰 리그에서 많은 경기를 통해서 더큰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그러면 우리 대표팀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팀 소집을 갖다가 2, 3일 전에 소집을 하기 때문에 뭐 2, 3일 전까지 뭐 경기를 치르고 오는 그런 선수들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다른 측면을 좀더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서 또뭐 한상훈 선수를 오늘 뭐 대표팀에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는 쪽은 뭐 한상훈 선수도 뭐 왼쪽 오른쪽 뭐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남태희 선수 뭐 요즘 영기훈 선수도 소속팀에서도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뭐그세 선수를 최대한 더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렇게 조금 늦게나마 이렇게 대표팀에 온 거에 대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손흥민 선수나 많은 대표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공백에 들어왔는데 그 선수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 선수들 자리를 꼭 채워서 월드컵 예선 꼭 좋은 경기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보다는요, 좀 새로운 곳에 왔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느낌이랑 긴장감은 있었는데요. 그게 뭐 나쁜 기분보다는 새로운 곳에 와서 도전한다는 게좀 기분 좋은 긴장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많은 실력이라면 어떤 선수건 간에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 발 더 뛰고 많이 좀 생각하고 그러면서 경쟁해야 될 것 같아요. 선수가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다 들어와서 준비 철저히 해서 뭐 이번엔 신성 경기도 아니고 지영의 선인 만큼 확실히 준비해서 뭐 목표 월드컵 본선으로 나가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3년 때 그때 좀 많이 저 안 좋은 기회를 많이 가져왔었는데 그 계기로 좀 더 정신적으로 좀 많이 좀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이번 준비를 좀 잘해서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